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박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 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9년 차인데요. 9년 9년 차시구나. 차인데 지금 공직에 제가 있다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는 2018, 19, 20, 21, 예,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예, 변호사만으로 4년째고요. 예. 총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네.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총 얼마 정도로 활동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인데 9년, 10년 정도? 10년 차로 지금 도태우 10년 변호사님 차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소설가로 지내다가 늦게 저는 작업시험에서 아, 도태우 저도 변호사님 1년 10년 소설가, 소설가를 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얼마 하셨습니까? 뭐 30대 중반까지는 소설가로 살았으니까 국문과 졸업하고 예, 10년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장이 그 소위 국투본에서 나오는 문장이 그렇게 유려하구나.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상당히 극비 상황이 나왔는데, 예. 등단 작품이 뭐였습니까? 등단 작품이죠, 등단 작품. 아니, 너무 그좀 왜곡된 발루아의 환향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한번더 말씀해 보시죠. 프랑스 그 발루아 왕조에서 발루아의 그 환상적인 영상, 환영. 네, 환영이란 발루아의 것을, 환영. 네. 시인 교수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의 중편 소설 정도 되겠네요. 예승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조금만 계시 보시죠. 내가. 조금만. 태호 형님, 파이팅. 제 동생이 형님 후배예요.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몇 학번이십니까? 동생이 공공학번이에요. 공공학번. 공공. 아, 예. 예, 제가 공대는 875, 국문과는 89거든요. 아이고, 예. 예, 아, 잘 알고 10년 있습니다. 넘어 후배시구나. 예, 아. 87년도 대구 수석. 아이고, 네. 그래서, 네. 우리 태호 아, 형이 또 그런 그래도 워낙. 인연이 있으시군요. 예. 예, 제 동생이 이제 국문과 나와가지고, 네. 실방송하다 보면 뭐 변호사로. 집에 애가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 급히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이제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다루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지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국투본에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도태우 변호사가 쓴 건데 문장이 이렇게 좀 문학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좀 수사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 참,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비밀이 밝혀졌네요. 그 인생에 버릴 만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소설가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게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거네요. 그 경문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산문은 긴 글이니까 좀 쓰기가 그래도 좀 좋은데, 그리고 또글 중에서 또 소설을 쓴다는 건 그거는 뭐 엄청난 그런 작가적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고, 이게 보통 칼럼 쓰는 거하고 다르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은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말과 글이 일치합니다. 아, 근데 그게 또 나라 발전에 이렇게 크게 기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그게 정말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예. 국투본에서 나오는 그런 성명서는 너무나 훌륭해서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글이 나올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젊은 날에 그렇게 소설가, 도태우 변호사님이 소설가 경험이 그렇게 컸다고 하니까 참 인생에서 버릴 만한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도 뭐 사시면서 꼭그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우회도로를 가더라도 그 우회도로에서 겪는 경험이나 이런 거가 다 합해서 선이 되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토본 성명서는 저 예. 혼자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특히 또 민경욱 대표님이 오래 방송사에 근무하셔서 윤문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따듬을 아주 잘하십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약간의 레토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분명히 제 생각엔 도태우 변호사님 큰 역할을 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두 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법 공부를 하시고 또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변호사 생활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법원사 가운데서 이렇게 대법원이 한쪽으로 크게 이렇게 편향된 거는 일반인 저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강골이 있는 대법관님들이 계셨던 것 같고 자유당 시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저는 흑역사로 생각합니다. 흑역사를 그래서 생각하시구나. 네. 문 정권 이후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5년간은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흑역사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만간 이 흑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흑역사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이 폐망할 것이기 때문에 흑역사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그 흑역사에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그 기간을 영원히 흑역사로 역사에 기록하면서 수치스러운 법관들의 이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게 사법계 크게 조예가 없지만 항상 전대리 속에는 대법관님이라는 그런 것이 거의 보통 명사화 돼 있거든요. 그저 입에서 무슨 법관이라는 용어가 X 법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썸네일의 순항에 X 법관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라고는 저 자신도 그런 용어를 쓰면서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나. 마지막까지 그래도 대법관은 대법관님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변호사님은 그런 현재의 그런 법조계 최상부의 그런 동향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었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구속됐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사법부가 한번 몰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잘못해서 뭐 몰락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몰락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날의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은 정말 완전 부패 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정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9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 이게 사법 정책이라는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명 아래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한몇달 전에 대륙 아주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좀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국가기관을 신뢰를 하고 어떤 특정 로펌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살펴봐야 되는데 로펌이 문제가 있고 국가기관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살펴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선거 소송을 하다 보니까 특정 로펌이 문제가 있고 특정 국가기관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리와 같이 믿음이 전제가 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전제일 들었습니다. 거야. 그래서 와 대한민국 국가기관 그중에 정의를 관장하는 사법부가 망했구나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원인이 뭔지가 생각해보니까 그 YS 정부 때 사법개혁 그 사기주의 이런 걸 하면서부터 그 개혁이란 이름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라는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선관위가 아주 중추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부 교수를 3년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아주 쉬운 집단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 그 친구들은 평균 10점을 받기 때문에 10점을. 평균 10점입니다. 상가부 10점이 아니라 평균 한가부 10점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그냥 공무원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가게 마음만 먹으면은 특정 국가기관에 상당수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각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도록 준비를 했고 그 준비가 지금 실현되는 단계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언뜻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하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네요. 아무리 선량한 뭐 다수의 승객들이 타고 있더라도 결국 소수가 결국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의 항로를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으로 미뤄보면은 다른 그 재검표 상황은 거의 뭐 의도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국민적 저항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떠나지 않고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정기 시위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요구는 재검표 무한 연기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특히 비례정당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고 전체적인 재검표 일정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표 일정을 받아내고 무한 연기하고 있는 재검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만약 추가적인 재검표들은 꽁꽁 닫아두고 있었던 재검표에서 몇몇 가지를 박주신 감정처럼 해버린다면 그건 이제 저들의 이제 흙수레에 말려드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견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